어, 공지 떴어요? 대박. 공지 떴어? 진짜? 야, 메이플! 어디 갔어, 공지? 이거 맞나, 이거? 뭐가 나왔을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웃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 미안해. 안녕하십니까.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강원기입니다. 보다 나은 메이플스토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객 간담회를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메이플스토리 개발팀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고객님들과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는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저희의 미흡한 대처로 고객님들께 많은 실망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팀이 고객님과의 소통에 많이 소홀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고객 간담회 역시 4월 11일 단 한 번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달라진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4월 11일 고객 간담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씨.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우야, 너. 자, 목록 나왔네, 결국. 나왔습니다, 이제. 어, 안녕하세요. 아, 어머. 인벤 대표, 자, 콤파코 유튜브, 콤파코님, 그리고 DC인사이드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대표 테러비터님. 영어 진짜 말만 왔었는데, 결국은 테러비터님이 뽑혔네요. 자, 메우콘님, 메우콘 카페, 이제 왕토님이 가시고요. 보가 문월님, 오케이. 신청자 중 1위. 종합 리부트 랭킹, 랭킹 77위. 신청자 중 10순위. 무릉도장 랭킹, 루데팡님. 아, 이거 저 방송으로 봤어요. 직접 치셨잖아. 그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예, 노력이 있으니까 진짜 잘 봤습니다, 저는. 태용 형이 이제 시드 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용 형이 뽑힌 겁니다. 세용 형이 38분의 기록을 남겨놨었고, 네. 타키메논입니다는 분이 가시고요. 이분도 이제, 그 갤러리에서 언급이 많이 됐던 분이죠. 빈빙님. 그리고 이제 길드 랭킹에서는 실룡님이 이제 로즈 길드 거기서 가시네요. 아, 잘 될라나 모르겠네. 영상 한 번만 다시 보자. 아이고, 거 간담회 올 때 비에 이건 맞지. 아, 진짜 이 사람들 빤스런 치지 맙시다. 진짜 이거는 진짜 개인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이플 유저분들이 다 이래요. 제발 메이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추억들을 부시지 말아줘. 정말입니다. 체리피커만 남을지 다시 돌아올지 여기에 달렸다. 근데 맞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메이플 유저들이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저도 이 게임이 현금 자체를 이제 한 푼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원이에요. 예, 다음 예상 등급 실버, 등급 유지까지 113만원을 지르랍니다. 메이플 남아있는 유저 중에서는 잘 됐으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고요. 그리고 욕하지 마, 진짜. 마지막 기회라도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